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가 뽑은 이 시각 주요 뉴스, 뉴스 1번지 오늘 앵커픽을 시작합니다.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서 독도를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하고 교재 속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는 독도를 전혀 표시하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국방부를 크게 질책했고 국방부는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대기 비서실장을 전격 교체하고 후임에 이관섭 정책실장을 임명했습니다. 이 실장의 이동으로 공석이 되는 정책실장에는 성태윤 연세대 교수가 내정됐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후임에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임명됐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국민의힘을 이끌어갈 비대위원들의 면면이 공개됐습니다. 당연직인 윤재욱 원내대표와 유이동 정책위 의장 외에 모두 8명이 인선됐는데 김경률 회계사와 구자룡 변호사 등 비정치인들이 대거 전면에 배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오찬 회동을 갖고 당 내홍 수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전 총리는 이 대표에게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면 당과 나라, 대표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쌍특검 법안, 즉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 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이 자동 상정돼 표결에 들어갑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의당의 꼼수 야합이라며 표결에 불참할 뜻을 밝혔고 민주당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